우리나라 대표적인 궁궐 활용 축제인 궁중문화축전이 개최 6년 만에 처음으로 봄이 아닌 가을에 열리고 있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과 종묘를 배경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는데요. 방탄소년단의 RM도 여러 번 예매 시도했는데 실패했다고 말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축전의 하이라이트는 경복궁 경회로에서 열리는 공연, 경회로 판타지와 미디어 전시, 창경궁 빛이 그리는 시간입니다. 에선 오는 11월 8일까지 계속되는 궁중문화축전 가을궁궐의 정취를 즐겨보시죠. 중앙일보 강혜란입니다.